이번에는 마지막 우리입니다. 이 도움말에 있는 예제 중에서 마지막 예제인 Create a Virtual Pet. Virtual Pet이라고 하는 것은 Virtual은 어떤 상상 속의 이런 말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Virtual이에요. 그리고 Pet은 애완동물이죠. 그리고 Create는 만든단 말이죠. 자, 상상 속의 애완동물, 그러니까 가상의 애완동물을 만들기가 주제입니다. 바로 이런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이렇게 바나나도 먹고 물도 먹고 드럼도 치고 템플라인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쿵쿵쿵 뛰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마찬가지로 가위를 눌러서 이것을 이제 기존에 있는 고양이를 지우고 그리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망키. 멍키는 M으로 시작하니까 밑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Monkey 2를 선택을 합니다.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Shrink해서 조금 줄이고 자, 그런 다음에 배경화면도 우리가 만들어줘야겠죠? 배경화면은 이기죠? 여기서 지금 이거 Garden Rock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원에 있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Garden Rock 이 녀석을 더블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됐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직 안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고양이, 저기, 원숭이는 게임 시작할 때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스크립트를 눌러서, 지금 Monkey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크립트 탭을 누르고, 이벤트는, 그죠?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모션 어디로 가라고? 지금 위치. 지금 위치가 여기죠? X가 마이너스 57, Y가 74인 여기 위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볼까요? 먼키 여기 있었다. 깃발을 클릭하면 여기로 옮겨 있죠. 초기 상태로 여기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할 것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먼키가 할 일입니다. 몇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에서 사운드를 스니즈 피메일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사운드 들어서 사운드 탭을 열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스니즈 피메일 S로 시작하니까 밑에 있겠죠? S 보니까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니즈 피메일 여기 있네요. 스니즈 피메일 피메일은 여성이란 말입니다. 여성의 어떤 목소리를 낼 거예요. 치치도 있네. 고양이를, 저, 원숭이를 불러오니까 치치가 자동으로 따라왔네요. 그러면은, 뭐, 이 치치를 써도 되고, 스니즈 피메일도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겠죠?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치치는? 예, 어떤 것이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운드에서, 플레이 사운드에서, 스니즈 피메일을 하든가, 아니면 치치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말하는 거니까, say 해서, 안녕, 나는 너의 펫이야. 그죠? 2초? 2초 동안 넘기니까 1초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하죠. 볼까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1초 뒤에 한마디 더 한마디 더 하게끔 해볼까요? 해서 같이 놀자 됐습니다. 1초 마찬가지로 1초 그럼 볼까요? 이렇게 됐군요. 그냥 바로 뭐라고 하긴 그러니까 wait 잠시 좀 기다렸다가 0.5초 동안 기다렸다가 같이 놀자 라고 얘기하게끔 하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1초로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자기 소개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이제 망키가 나타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Monkey를 클릭했을 때 지금은 아무런 그게 없는데 나중에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죠. 먼저 클릭했을 때는 이벤트는 When this sprite clicked였죠, 그죠? 그 다음에 커스텀을 이렇게 커스텀을 볼까요? Monkey 커스텀이 뭐가 있는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네요. 그죠? 하나,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이 스위치 룩이죠, 그죠? 룩에서 옷을 모습을 바꾸는 거니까 룩에서 스위치 커스텀 있습니다. 모습을 monkey to be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monkey to be는 이거죠. 이 모습으로 바꾸라. 자, 그런 다음에 약간 기다렸다가 0.2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커스텀을 다시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니까 monkey to a로 바꾸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네. 손만 까딱 하는군요. 이걸 두 번 반복해라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반복하라는 거니까 repeat. 열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열 번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 번 너무 많으니까 그냥 두 번만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두 번 됐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몽키가 먹을 바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바나나가 어디 있나요? 자, 뉴 스프라이트에서 바나나 있죠?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은 바나나 위치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다른 것들이 이제 위치할 거니까. 자, 게임을 시작했을 때 어디로 가라고? 위치는 여기. 그래서 go to 지금 잡혀져, 그죠? 현재 바나나의 위치가 이렇게 수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할 거는 뭐가 있나요? 다른 건 이제 없네요. go to fron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뭔가 음식을 먹는 동작, 그죠? 우리가 이 바나나를 클릭했을 때 monkey가 쭈루룩 바나나에게 와서 바나나를 먹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이제 바나나를 선택하고 좀 시작해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를 이벤트 하는 것이 여기에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자, 이 바나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벤트에서 When this sprite clicked에서 뭐라느냐니까 broadcast message를 바나나가 땅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뭐라고 바나나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New message 새로운 메시지죠. 메시지는 food라고 메시지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바나나가 브로드캐스트를 foo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대상들이 다 이 바나나가 하는 말을 듣게 돼요. 물론 바나나는 말을 못하지만은 컴퓨터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니까 컴퓨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monkey가 food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요? 바나나한테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에서 when I receive food 이미 food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바나나에서 food라는 메시지를 만드니까 monkey가 동작할 수 있는 이벤트 중에서도 이미 food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재밌죠? 자, when I receive food 하면은 바나나가 monkey가 바나나한테 이렇게 쭉 미끄러져 와야겠죠? 와서 바나나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나나 위치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glide to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바나나의 위치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나나를 클릭해서 현재 위치를 보겠습니다. 모션에서 현재 위치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글라이드에서 X 얼마, Y 얼마 이게 지금 우리가 바나나를 선택했으니까 바나나의 위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바나나에다 두면은 바나나가 바나나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monkey가 바나나에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monkey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monkey가 와 있죠? 요 녀석을 이렇게 가져다 두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바나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monkey가 오죠.
그죠? 재밌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노하우, 아? 그죠? 우리가 바나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힘드니까 바나나를 선택해서 바나나의 위치를 보는 거죠. 그죠? 이 바나나의 위치는 우리가 바나나를 움직일 때마다 위치가 달라져요. 이렇게 또 달라졌죠? 또 달라졌죠? 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의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모르니 정확한 숫자를 monkey를 선택했을 때는 이 지금 이 위치는 다 monkey의 위치들이란 말이에요. monkey를 움직일 때마다 이 위치들이 달라지죠, 현재.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바나나의 위치잖아요. 그럴 때는 바나나를 선택해서 바나나에 있는 위치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를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바나나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바나나가 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요령입니다. 요령. 자, 그렇게 해서 바나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긴 왔는데 클릭하니까 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됐죠. 바나나가 먼키 앞으로 오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나나 클릭하고 룩에서 go to fron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둡니다. go to front라고 하는 것은 가리지 않고 화면을 가리지 않고 바나나가 항상 맨 앞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볼까요? 이제 바나나 클릭하면은 어떻게 다시 그대로 오네. 아, 우리가 이걸 아니군요. 자, 초기 상태로 해서 바나나 클릭해도 이제 만키가 바나나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하나 또 넣겠습니다. 이번에 넣는 것은 뭐냐니까 트램폴린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게요. 이게 뭐냐니까 통통통통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램폴린 T로 시작하니까 좀 밑에 있겠죠? T 여기 있겠군요. 여기 있네요. 트램폴린. 자, 트램폴린을 가져와서 우리가 트램폴린을 클릭했을 때 먼키가 트램폴린 쪽으로 쭉 오는 거예요. 와서 뚱뚱뚱뚱뚱 뛰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키 우리가 트램폴린을 클릭했을 때 먼저 트램폴린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처음에 클릭했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트램폴린의 위치가 이 현재 여기잖아요. 모션에서 현재 여기 위치로 딱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재 위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또 이벤트 when this sprite clicked 했을 때 또한 broadcast 이번에는 play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할 거예요. play 그죠? play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원숭이가 monkey가 play란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트램폴린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전에 있던 걸 복사해서 이번에는 food가 아니고 play. 우리가 조금 전에 트램폴린에서 play라는 메시지를 넣으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나타나죠. play를 receive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monkey가 어디로 와야 되나요? 바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모션에서 자, 먼키 위치 여기죠? 여기 왔죠? 이전에 있던 것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위치, 먼키의 위치 여기를 잡고 그대로 이걸 가져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먼키 여기 있다가도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죠. 그죠? 근데 이게 가려지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monkey 이 트램폴린은 이렇게 위로 monkey가 트램폴린 위에 와야 되니까 트램폴린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니까 go back 그죠? go back one layer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트램폴린 오더라도 이제 monkey가 가려지지가 않죠. 자, 왜냐니까 트램폴린을 뒤로 보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뒤로 보내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 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먼키가 트램폴린에 도착을 했을 때는 뭔가 동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키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리시브했을 때는 점프를 해야 됩니다. 점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할 거예요. 예.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것은 Y 값을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션 들어가서 change Y 값을 얼마나 20을 바꿔주는 거죠. 20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50을 하겠습니다. 50 위로 올라가는 거죠. 볼까요? 자, 트래플링 클릭하니까 왔어. 점프를 안 하네요. 왜 안 하나요? 왜 안 할까요? 점프죠. 했죠.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면 또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다시 내려오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change y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마이너스 50. 그럼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볼까요? 어? 왜 안 움직이죠? 뭔가 오류가 있네요. 자, 어쨌거나 선생님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다렸다가 내려와라 해서 여기서 wait 0.3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와라. 그리고 다시 또 0.3초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줬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 하느냐 하니까 네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번을 반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트램폴린을 클릭하면 와서 네 번을 이렇게 끙끙끙끙 뛰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번은 뭘까요? 다음엔 이제 드럼을 두고 드럼을 뚱땅뚱땅 연출하게끔 할 거예요. 스프라이트를 수에서 드럼. 드럼은 D로 시작하니까 여기 있네요. 드럼을 두고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다 두는 거죠. 두고 드럼을 클릭했을 때 원숭이가 드럼으로 오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몸키 위치는 현재 여기고 드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드럼의 위치나 어디? 지금 위치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드럼을 클릭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이벤트 우리가 when this sprite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브로드캐스트 뭘 하느냐 하니까 드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드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원숭이가 다시 이제 멈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숭이가 이벤트로서 어떤 드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드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드럼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이 하나 추가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드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쪽으로 글라이드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션해서 어디로 글라이드하느냐니까 글라이드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글라이드가 어디로 갔나요? 여기군요.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드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왔죠. 그렇죠? 그런데 드럼이 앞으로 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드럼을 선택한 다음에 go front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는 거 go to front.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하면은 자, 다시 네, 그렇죠. 원숭이가 뒤로 가고 그리고 드럼이 앞에 있죠. 그런 다음에 드럼을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연주하느냐 하니까 먼저 모습을 바꾸면서 이렇게 좀 위치를 이렇게 잡아야겠다. 그래서 드럼의 위치를 다시 좀 수정하겠습니다. 원숭이 팔이 보이게 볼까요? 예, 팔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지우고 드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먼저 커스텀을 monkey2b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커스텀을 monkey2b로 바꾸고 2b로 바꾸고
다음에 드럼을 플레이 하는 건 소리니까 사운드죠. 그래서 플레이 사운드에서 플레이 드럼에서 이렇게 플레이 드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커스텀을 스위치 커스텀에서 monkey to A로 다시 바꾸시라고 되어있죠. A 이렇게 그죠? 이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데 이거 한 번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은 뭐 땅 끝났죠. 볼까요? 소리가 너무 작나? 조금 소리를 키울게요. 그렇죠? 이걸 세 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peat 가져와서 세 번 볼까요? 됐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이제 원래 monkey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끔 위치 이기죠, 그죠? 그래서 motion에서 glide에서 현재 위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죠? 볼까요,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는 물을 마시게끔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 건데, 또 새로운 아이템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water. water니까 w니까 직접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물컵이 따로 없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있네요. glass of water.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려고 했더니 있네요. 그래서 자, water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water의 커스텀이 보면은 있는 것도 물이 찬 모습도 있고 물이 차지 않은 모습도 있죠. 방금 선생님이 했던 그 과정과 동일하게 해서 워터를 클릭했을 때 몽키가 워터에게로 와서 물을 마시고 돌아가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 더 있는 것은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는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나머지 하나, 워터 물컵이 있는 것을 몽키가 와서 마시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